QNX 마크2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QNX 마크2는 렌즈 주변에 두 개의 듀얼 컨트롤링을 탑재한 최초의 G 시리즈 기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 파워샷 G 시리즈보다도 더 뛰어난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핵심적으로 안쪽에 렌즈 주변에 안쪽으로 위치한 것은 스템링입니다. 이동 시 구분별 끊어지는 조각감을 제공합니다. 조리개, 셔터 속도와 같은 핵심적인 기능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컨티뉴어슬이 연속적으로 끊어지는 조작감이 없는 전자식 다이얼이 제공되는데요. FTM을 지원하는 QNX 마크2의 특징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촬영 모드 다이얼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줌 레버, 전원 버튼, 재생 버튼 등이 위치합니다. 후면 상단으로는 와이파이, 무선 기능들을 직관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하고요. 동영상 녹화 버튼이나 RAWS, MF, 측과점 이동, 컨트롤 휠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고요. 멀티 셀렉터의 사방향과 펑션 버튼, 디스플레이 버튼, 메뉴 버튼과 같은 사용되어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조작 인터페이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메뉴를 통해서 조작 버튼 기능 등록을 이용하게 되면 링및힐 단축 버튼, 동영상 버튼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모드별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 P, M모드까지 네 개의 프로그램 모드에 다양한 앞쪽 스탠딩, 컨티뉴어스링, 컨트롤 휠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세분화해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들을 변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고, 입문 사용자들의 경우는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익숙해진다면 상당히 편리한 그런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